니네 지금 좀 떴다고 오빠한테 그러는 거야? 아니지? 아니지? 재인이야, 너 오고 싶지? 승리 오빠는 약간 부담스러운 선배님. 승리请了 Jenny 情境剧被翻出，被剧苗变脸，网直呼本色演出。 The friends share this video of Sung Lee with a woman at a party. 沈丽过去公然对女性动粗强拉大吼的画面，随着 BBC 最新纪录片的曝光引起公愤。因为2019年，他和郑俊英、崔中勋等人涉及下药偷拍性侵女性，有网友挖出过去沈丽和师妹 Blackpink 演出的情境短剧，直呼细思极恐啊！가족의 날. 가족의 날. YG 아티스트라면 꼭 와야 되는 행사야. 근데 저희 그 뮤비 신곡 촬영 있어갖고. 뮤직비디오는 다음에도 찍을 수 있잖아. 이 가족의 날 행사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행사라고. 그럼 저희 회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니네 지금 좀 떴다고 오빠한테 그러는 거야? 아니지? 아니지? 재인이야, 너 오고 싶지? 승리 오빠는 약간 부담스러운 선배님. 오빠가 선물 줄게. 이거 많은데 네 장만 줄게. 여기 종이가 기회. 자, 얘들아. 감사합니다. 아오리 라멘? 승리 라멘지. 没想到刚才他们也得考他们谈了静静了还 만 원짜리 쿠폰을 주시더라고요. 근데 그걸로 뭘 먹을 수가 있지? 반드레 살찌지 말라. 와서 먹고 사인 좀 한 100장 정도만 하고 가, 알았지? 네. 요즘 좀 유독 불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. 虽说是短剧演出，但发生 Burning Song 夜店事件后，网友回头看都相当毛骨悚然，觉得根本是本色演出，越看越吓人，好猥亵，好恶心。原来 BP 早就看清胜利的为人了。승리 오빠는 약간 부담스러운 선배님. 유독 불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.